기존에 있었던 뷰티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느낌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과연 직접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고요. 아마 많은 의문점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먼저 의자를 무대로 사실 많은데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 뭔지 궁금합니다. 그러면 홍혜진 씨, 사장님부터. 예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뷰티 프로그램이 처음이 아니에요. 그 전에도 뷰티 프로그램을 했었고 오랫동안. 근데 차이점을 두자면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화장품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런 뷰티 팁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글로벌하게 외국분들에게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아는 그런 뷰티 팁들을 많은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네. 위안입니다. 저는 사실 항상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셨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 어떤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컨투어링 메이크업도 이제 유행되기 전에 한 3-4년 전부터 계속 턱을 깎았고 또 많은 제품을 다 써봤어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또 사실 결혼으로 인해서 다시 이슈가 되면서 또 어떻게 캐스팅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제 생각으로는 아름다운 분들은 뭘 해도 아름답다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살아서 오히려 좀 이렇게 재밌고 그러니까 오히려 개그우먼분들이 더 사실 뷰티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캐스팅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한채영 씨가 진행했던 뷰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봤고 뭐 게리 뷰티라든지 그동안 많은 프로가 있었는데 그런 프로들은 그냥 어떤 그 스튜디오에서 정보를 전달했다고 하면 저희는 그 판매를 하기까지는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써봐야 돼요. 그래서 매회 정말 그 제품들을 그 작가님들이 미리 주시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테스팅도 직접 해보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그 오신 분들에게 그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충분히 그 제품에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좀 노력해서 만든 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 한류 여신이잖아요. 그래서 직접 오면서 진짜 약간 팬미팅 느낌도 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뷰티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또 휴머니즘도 있어요. 왜냐면 그분들이 여행을 가시는 어떤 사연도 저희가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뷰티 프로그램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방판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옛날 참 그립잖아요. 예, 그 시절. 예. 그래서 참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제작진분들이 또 길을 안내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고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뷰티 노하우라든지 제가 변해가는 과정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분들은 그냥 뭘 해도 아름다우세요.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이번